2024년 5월 3일입니다. 모든 식물 재배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자, 이게 토양이면, 자, 이렇게 신초를 조금씩 계속 빼주는 거야. 신초를 조금씩 빼주고 잎색을 높이는 거야. 잎색을 왜 높이는 것 같아요? 이건 강압성입니다. 강압성. 잎색을 높이고, 그 다음 꽃을, 만들고 피우고, 열매를 달고. 이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야, 순환을. 자, 여기서 이제 뿌리라는 영역은 쉽게 이제 신초야, 신초. 신초가 계속 조금씩 나와준단 말은, 아,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요거 너비. 아, 자꾸 이제 넓게 넓게 번지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계속 넓게 넓게 빼야 돼. 자, 근데 이게 순이 뜬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이건 습도야, 습도. 이걸 잡을 방법은 한개 말고는 없어.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계속, 내가 뿌리를 빼려면 뿌리는 곧 물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 내가 뿌리를 계속, 그 신청을 계속 빼내주려면 물질을 통해서 계속 뿌리를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해줘야 돼. 뿌리의 깊이. 너비, 그리고 뿌리 양, 이런 게 결국은 물과 양분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를 좀더 원활하게 하려면 그만큼 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 원리입니다, 원리. 이 원리를 농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신초, 중간잎, 묵은잎, 이 비율이 또 중요하고, 너무 신초가 많으면 순이 미쳐 날뛰고, 너무 묵은잎 많으면 이제, 뿌리가 멈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열매도 똑같고, 색깔, 비대, 내리는 거. 내리는 게 많다. 그러면 순이 자꾸 떠. 근데 이제, 색깔 나는 게 많다. 그러면 순이 또 답으로 이제 멈추고. 그리고 이제 이 비율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순의 양, 순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최종적으로, 2, 3월, 2, 3월 뜨문뜨문 이제 수확을 하면서 4월, 5월, 6월, 이걸 한 번에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가다가 6월달은 좀 주춤했다가 이제 7월, 8월 가면 되겠죠. 그래, 이게 2, 3, 4월을 전반전, 5, 6월을 이제 후반전, 그리고 7월, 8월을 덤이라고 표현해. 깨놓고 7월, 8월 없어도 6월 말까지만 해도 충분히 정말 잘하면은 1200에서 1500이 나와요. 근데 이제 7월 8월 이제 쉽게 이제 하우스가 크다 좋다 이런 분들은 7월 8월도 흘러가면서 1800, 2000만 원에 도전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의 큰 원리고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걸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열매 품질이지. 다 알다시피 2, 3, 4다이. 뭐 2다이는 크다 치자. 그럼 3, 4다이. 3, 4다이 선에서 2다이 한 번씩, 5다이는 웬만하면 안 나오면 좋은데, 여튼, 2, 3, 4, 5다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6다이, 7다이, 8다이 가버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열매 크기. 열매 크기도 무리하는 거고. 자, 그리고, 품질, 경도, 맛, 막, 저장성,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쉽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꽃이 계속 올까? 어떻게 하면, 열매가 계속 달리고 열매가 좋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 늘 얘기하지만, 기본 수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1, 2등. 시세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런 게 항상 기준이다. 우리 12월에서 1월의 역할, 1월에서 2월의 역할, 그리고 2, 3월의 역할,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역할이 있단 말이야. 이 시기에 내가 어떤 걸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게 계속 머리에 떠올라야 돼. 2, 3월은 깨놓고 많이 안 딸립니다. 뭐 깨놓고 숨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가면 돼. 근데 4월은 달라. 4월은 확 따야 돼. 2, 3, 4월에 아무리 못 따도 10m 하우스로 100개를 따야 돼, 100개를. 그래야지 이때 시세에 따라 500에서 700만 원. 정말 잘하면 800까지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 5월, 5월. 5월은 더 많이 땁니다. 5월은 맘먹고 따면은 진짜 막 100개, 150개. 한달 만에 100박스, 150박스를 따는 거야. 그래, 2, 3, 4, 5월. 5월 말까지 토탈 200에서 정말 잘 따면 300박스까지 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고민한가 때를 보면 5월 말까지 1000, 뭐 1200, 뭐1300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땐 충분히 5월 말까지 진짜 잘하는 분들은 1500이 나와. 잘한다는 기준이 뭐냐면 1, 2등 시세를 받으면서 수량이 있는 거지, 수량이. 이분들은 지금도 밀어가지고, 4만 넘어요. 4만 5천, 5만 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물의 차이입니다. 그냥 이런 걸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을 안 넘잖아. 근데,
신메드하우스로.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가라는 부분이 있잖아. 물가. 돈의 가치지. 자꾸 돈의 가치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계속 물가가 오르잖아요. 예전에 김밥 한 줄이 얼마였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김밥 한 줄이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럼 참외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참외는 똑같아요. 참외는 계속 값어치가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논리입니다. 이 고미단가라는 영역이 자꾸 높아진대도 작년에 고미단가가 3만 원 가까이 나왔어. 3만 원 가까이지. 그러면 늘 4만 원 받던 분들은 잘하면 4만 5천까지 나온대도 이게 세월의 흐름입니다. 세월의 흐름. 이런 것도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전체를 좀 봐야 된대도. 여튼 중요한 건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무쪼록 뛰어넘으시고. 자, 계속 체크하시고. 봐봐요. 이분이 그분이다. 따도 끝이 없대. 와,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봐야 되겠다. 아, 봐봐요. 이런 게 결과물, 이런 게. 이런 게 대단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 진짜. 근데 알다시피 이렇게 하면 뿌리가 너무 많이 상해. 뿌리가. 이거를 살려내는 것도 대단한 거고. 자, 여튼 그래요. 자, 여도 딱 보면은 뭐가 안 맞다. 여 흐리멍텅해 보이죠? 저런 걸 잡아줘야 돼. 그리 저는 밝은 데를 권하는 거지. 그리 이것도 봐야 되고. 너무 색이 누리하게 빠지면 안 돼. 색깔이 누리하다의 다른 말은 아, 한기가 잘안 되는구나. 아, 이 밭은 습이 좀 높구나. 그리 잎색이 어느 정도는 녹색이 돼야 돼. 너무 진한 거 말고. 그래야지 순이 들큽니다. 너무 이제 노리한 녹색이 나오면 웃자란데도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 그게 이제 한계에서 답이 나온대도 한기만 잘해봐요. 순이 안정이 된대도 순을 안정시켜 놓으면 그다음 내가 좀더더어 물을 한번더 준다 이런 걸할수 있잖아. 누가 뭐든 이건 물을 한번더 주면 해결 나는 게임입니다. 물을 한번더 주면 물을 한번더줄수 있는 그런 순의 양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뭐 깨놓고 제일 좋은 얘기잖아. 그냥 자연적인 한기잖아, 자연적인 한기. 한기에서 자동으로 억제가 된대도? 그게 정말 안타까운 얘긴데. 그리고, 진짜, 왜 천장을 안 다냐, 이거지.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선을 넘어내려도, 선을 넘으려면, 그 선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보는 흐름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계속 뛰어 넘으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량은. 2, 3월의 수량, 4월의 수량, 5월의 수량, 6, 7월의 수량, 쭉쭉쭉.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하여튼 그렇고 흘러갑니다. 오늘이 5월 15일. 이제 또 5월에 초반이 끝났고 이제 중순이 흘러가는 중이죠. 자, 계속 계산해야 되고. 이게 오후 5시 사진이네. 자, 한번 끊읍시다. 자, 하여튼 결국은 내농사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결국은 내농사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안 바뀌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다시 얘기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시세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2, 3월은 그렇다 치자. 4월에는 수량이 나왔대도 그리고 5월 이렇게 수량만 계속 빼냈다면 아마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수량이 안 나왔다면 이거는 힘들어요. 이걸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수량의 다른 이름은 진짜 이건 물입니다. 물. 내가 물을 한번더줄수 있는 그런 작황을 만들려면 돼.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이런 걸 인정을 하시길 바래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인정을. 지금 현재를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계속 관찰하시고 항상 응원합니다.